누나 어떻게 생겼어? 저요? 저는요 일단 눈이 세 개 있나? 눈이 두 개 있고요 코 한 개고요 콧구멍이 한 개? 아니 콧구멍은 두 개 그다음에 입은 하나 나랑 똑같이 생겼네 아니 우리 화이팅 하자 은지야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 하나 둘 셋 화이팅! 어우 이렇게 하나 둘 셋 나 어려운 거 같아 남들이면 안 돼요 여기 있어요 아하 어떻게 말하지? 바로 앞에 있다고 1번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형 만져보면 만져보면 네네 너는 혼자 해 못하시니까 그 한 번 나 혼자 해보고 한 번은 같이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오 맨 아래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오 뭐야 벌써부터? 지금 맨 아래에서 두 번째 3층 3층 뺐어요 3층 가운데 아직 가운데 넘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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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는 걸로 해야 돼 은지야 살짝 밀리는 거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와 잘했어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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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잘하고 있지? 네. 잘했어요. 은지야, 너야? 그래, 은지야, 그거 확 뽑아, 확. 안 돼, 안 돼, 확 뽑아, 안 돼. 그렇지, 은지야, 이거를 막 옆으로 흔들면서 빼, 이렇게. 안 돼, 안 돼. 은지야, 우리 입 뺄 때도 흔들어서 빼잖아, 이렇게. 은지야, 승준이 삼촌 얘기 들으면 안 돼. 네. 승준쌤하고 은하하고 쿵짝이 너무 잘 맞아. 누가 뽑으면 안 돼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그래, 그래, 막 세 개 뽑아. 찾았어. 그 다음에 제가 찾았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승준쌤 위아래 흔들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2차! 이도 흔들잖아요. 그쵸? 와, 은지 똑똑하다. 뭐야? 실수해줘. 은지야, 우리 잘하라고 쓰시는 거다. 그렇지, 잘하라고 쓰는 거야. 삼촌 잘 못해도 너무 흔들리지 마. 흔들린다, 넘어진다, 넘어진다. 뒷짐지고 있자, 우리는. 은지야, 방금 너 진짜 잘한 거야. 두 개나 했었잖아, 방금. 파이팅 한 번 해. 하나, 둘, 셋. 미랄. 자, 은지 화이팅! 네. 이게 뭐예요? 여자랑 뭐예요? 소방관인데 춤추는 거예요, 얘도. 아, 소방관? 네. 승수쌤 지금 소방관 남자, 여자가 네. 춤을 막 율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따라해야 다시요. 발 동동 구르기. 주먹 앞으로. 뒤로 동동 구르고. 이것만 점수에서 뺀 거예요. 자, 이거 잡아요. 알라딘에 나오는 여자같이 생겼어요. 그 언니쌤이 설명해주고 제가 은하랑 대결할까요? 승수쌤 이거 막 그러시 좋아요. 조용하게 앉았다가 다 무릎 꿇어요. 무릎 꿇어 앉아요. 팔 들고 조용하게 팔 들고 올려 내려 올려 내려 내가 무슨 옆으로 또 옆으로 언제부터 반말하냐? 양손으로 펼치고 왼손으로 앞으로. 은지야 나 지금 잘하고 있니? 선생님 조용하게 아래로 위로 내가 이기네? 어? 은하 언니가 이겼어요. 아,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. 승쌤이 앉아요. 이게 슈퍼예요. 이제 앉아. 설명하는 거 너무 고마워. 슈퍼 알려줘서. 이쪽으로 조금 나 은지 이길 수 있지. 그냥 대결이죠. 자, 승쌤 이제 우주로 갑니다. 우주 별 모양들이 있어요. 아직. 아직 아니야? 맞아요, 비슷해요. 아, 근데 그건 아닌데. 아, 그건 아니야. 들고 한쪽만 있어. 승쌤, 한쪽 팔, 한쪽 다리 들어야 돼요. 손 교차할 때 돌려요. 손 돌려. 손 돌려. 그렇죠, 그렇죠. 옆으로 이렇게. 옆으로. 궁뎅이 흔들고. 궁뎅이 흔들면서. 손 뱅글뱅글. 맞아요. 손 뱅글뱅글. 맞아? 아, 네, 맞아요. 좋아요, 좋아요. 잘했다. 맞다. 별도 맞았어요. 지금은 삼촌 이긴 거 있는데요. 아, 그래? 언제 소리가 바뀔지 몰라요. 궁뎅이 왼손. 무서워. 승세. 승세, 오른쪽 좀 가세요. 끝났다. 제가 이겼어요. 은지야. 우리 역전했어. 2대 1. 고개만 움직일 수 있어요? 머리만. 근데 왜요? 손은 안 움직여요? 뭐 하고 싶어? 삼촌이 사고 났을 때 여기 목 아래를 목을 다쳤어. 네. 그래서 신경을 다쳤는데 못 움직이게 돼버렸어. 딱 다치자마자. 그때 넘어진 데 이런 자세였어요? 맞아. 옆으로 넘어져서 이렇게. 꽈당. 완전히, 그렇게 꽈당. 그래서 누가 도와줬어요? 119 아저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나서 앰뷸런스 타고 왔어. 병원에 자전거 타다 왔을 때. 자전거 타다 산인데 너무 미끄러웠어. 비 온 뒤라서. 비 오는 날 자전거 타면 위험하잖아.
근데 헬멧 썼었어 삼촌. 다행이네. 왜 헬멧 써요? 어? 근데 왜 헬멧 써요?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바퀴가 미끄러지더니. 아니 헬멧 왜 썼냐? 헬멧? 이제 헬멧 써서 그래도 머리는 안 다쳤다. 근데 헬멧을 써야 되는 거야. 헬멧은 그럼. 그럼 마지막 젠가 한번 더.